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침 저녁 날씨는 많이 선선해졌죠. 딱 기분 좋은 날씨더라고요. 근데 지금 한낮 낮은 날씨는 정말 아직 피부가 따끈따끈할 정도로 아직 뜨겁습니다. 여름 지내느라 고생하셨죠. 지금도 벌써 하늘은 가을 하늘이에요. 구름 한점 없는 깨끗한 가을 하늘인데. 너무 덥습니다. 요즘 낮에는 너무 더워요. 그래야 곡식이 잘 익어가겠지만요. 여전히 혹독한 여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다육이들은 어떠신가요? 저희 집 다육이도 얼굴이 반쪽이 되었습니다. 이 러블리 로즈 얼마나 통통하고 사랑스러웠나요? 그죠? 근데 얼굴이 반쪽이 됐습니다. 그 반면에 핑크 샴페인 좀 보세요. 얼마나 예쁘게 여름을 잘 견뎌줬는지. 막 칭찬해주고 싶답니다. 예쁘죠? 색감도 예쁘고 건강하게 여름 잘 났답니다. 물을 너무 말라서 애들이 막그 얼굴이 진짜 하엽이 엄청나게 져서 대충 눈에 보이는 데만 이렇게 하엽 정리하고 나니까 애들 얼굴이 반쪽이 됐어요. 요 주피터도 굉장히 입장이 큼직하고 조금 통통한 면이었는데 지금 진짜 하엽을 다 떼고 나니까 중심부만 남아서 그래도 예쁘죠. 여기 스텔라도 마찬가지예요. 지금 스텔라가 굉장히 예뻤었는데 지금 하엽 지고 정리 좀 하고 나니까 중심부는 예쁜데 아직 제 모습을 못 찾고 있습니다. 이제 점점 더 회복하겠죠. 너무 힘들었잖아요. 사람도 힘들었고 다육이도 힘들었는데 이제 좀 서서히 손도 봐주고 물도 좀 넉넉하게 줘서 좀 관리를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. 이 아이 신동이에요. 신동 꽃이 굉장히 예쁜 아이죠. 그래서 물도 제가 막 요즘도 한낮에는 뜨겁지만 그래도 그렇게 습하지 않으니까 물 챙겨줬습니다. 제가 시간 날때 조금 바빠서 저 여기저기 뛰다 보니까 바빠서 짬짬이 이렇게 하엽도 떼주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. 여러분도 이렇게 다육이들 이제 여름에 정말 베란다는 베란다대로 들어오기 싫잖아요. 그래도 이제 아이들에게 관심을 좀 가져주고 하엽 떼줄 건 떼주고 분갈이도 해줄 건 해주고. 우리 백봉이 보세요. 내 사랑 백봉이가 또 반쪽이 됐습니다. 얼굴이 반쪽이 됐어요, 정말. 아이고, 우리 식물들도, 우리 재라들도 완전히 여름에 너무 힘들어서 이 백화 현상이 엄청 나타났거든요. 그리고 또, 애기들이 많이 갔어요, 원래는. 어린 아이들이 많이 가고, 조금 묵둥이들은 이렇게, 조금 묵둥이들은 이렇게 지금 지내고 있고요. 열아줌 상태에 있는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잘 지내주는 아이들도 있는 반면에 리갈 제라늄들이 조금 더 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사랑초 제가 며칠 전에 심었었잖아요. 요아이는 원래 구근을 안 캐고 놔뒀던 스테노린차예요. 제가 원래 키우고 있던 아이. 이 아이들은 미리 제가 중간에 한 번씩 물을 줬더니 이렇게 올라왔어요. 이 아이도 이제 제 화분에 원래 있던 아이인데 스테노리차가 굉장히 조금 강한 것 같아요. 조금 움직임이 빠르고 또 빨리 올라오는 것 같아요. 제가 사랑초 구근 심은 지 며칠 됐는데 아직 일주일째 돼 거의 일주일 돼가네요. 됐는데 그 중에서도 스테노린차 또 주신 것이 발화가 제일 빨라요. 이렇게 올라오는 게 보이죠? 새순이 막 올라와요. 꽃도 예쁘고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 같아요. 아이들 막 자라서 꽃 보여줄 날이 막 기대가 되네요. 그리고 항상 건강한 우리 목베고니아 좀 보세요. 꽃이 연한 핑크죠. 햇빛을 좀 많이 보여주면 더 진한 색감으로 피어난답니다. 조금 크게 키우면 키울수록 조금 더큰 꽃을, 풍성한 꽃을 보여줄 수 있답니다. 베고니아들이 굉장히 순둥순둥한 편입니다. 각자의 매력이 있으면서 제가 어쩌다 보니까 몇 가지 베고니아를 키우게 되었어요. 근데 굉장히 예뻐요. 이 아이는 신밭들은 아이인데요. 또
뭐 신밭은 신밭대로 다른 매력이 있어요. 그리고 연잎 베고니아 제가 잎꽂이 한 거, 요거, 요게 잎이에요. 잎. 요 아이로 자란 아이. 짜잔. 이거 보세요. 이제 정말 분에 심어줘야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잎장을 많이 키웠답니다. 이거 보세요. 뿌리만 물에 담기게 해주세요. 그러면 위에 아이들을 키우거든요. 이제 뿌리가, 아, 요 아이들은 물에 계속 담겨서 살 수 없잖아요. 그죠? 새 잎들은. 뿌리 이렇게 이제 이렇게 걸쳐주면, 입장이 크니까 이렇게 걸쳐주면 밑에 뿌리만 이렇게 물에 담겨요. 그렇게 놓으면 애기들을 막 키우잖아요. 너무 기특하고 이쁘답니다. 이 아이도 버뮤다 제라늄 제가 삽목해 놨던 아이 조금 큰 분에 이렇게 분갈이 해줬어요. 분갈이 해서 빨리 허전한 베란다를 키워야 되겠어요. 그리고 제가 베란다 허전할 틈도 없이 사랑초가 14종이나 들어와 가지고 우리 주신 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그야말로 사랑으로 주신 아이 잘 키울게요. 그리고 오렌지 샤워 베고니아 요 아이도 꽃이 굉장히 예뻐요. 여리여리하고 살랑살랑한 아이인데 꽃이 예뻐요. 요 아이가 조금 까탈한 면이 없잖아 있어요. 그래도 여름 잘 지냈어요. 근데 그래서 또 꽃망울이 맺힌 게 보이네요. 이 아이도 굉장히 매력 있는 아이니까 베고니아 종류들 키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별 베고니아는 볼수록 신통해요. 정말 입장도 별처럼 생겼지만 입장이 제 손바닥만 해졌어요. 어쩜 이렇게 이제 씩씩하다고나 할까요? 제가 분갈이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이제 관리를 적극적으로 또 좀 해줄 시즌이 온 것 같습니다. 이 아이는 아야예요. 아야. 아, 라인이. 인맥이 굉장히 매력 있는 아이죠. 예쁘죠, 여러분도. 이 목베고니아는, 그냥 일회용 테이크아웃컵에서 그냥 자라고 있어요. 분도 차지 못하고 있지만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아이랍니다. 그리고 요즘 제가 빠져있는 하트호야에 빠져. 하트 지난번 영상에도 제가 일반 하트호야를 보여드렸는데 이 아이는 무늬 하트호야예요. 굉장히 정말 완벽한 하트 모양이잖아요. 예쁘죠? 너무 사랑스럽고 예뻐서 제가 하트호야에 빠져 있답니다. 제가 호야를 몇 종을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호야가 베란다에서 은근히 잘 되는 것 같습니다. 너무 귀엽죠? 여러분들 힘들었던 사람도 힘들었고 식물도 힘들었지만 이제부터 또 힘을 내서 다시 또 좋은 시즌 즐겁고 행복한 식생활 해보자고요. 늘 감사드리고요. 건강한 또 환절기니까 건강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. 고맙고 감사합니다.